그래서 어떻게 찾아보았냐, 3년간의 등재 학술지, 미스라나 뭐 다른 거 제가 고생했는데요. 소프트웨어 하면서 띄었을 때 내가 소프트를 집어넣었어요. 수업 자체에 대해서 연구는 3개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리고 수업 자체에 대해서 연구는 3개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리고 발표는 있어요. 게재된 것이 없다는 거죠. 캐리스도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내년이라도 준비해서 같이 해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또 수업, 아주 훌륭한 수업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학교를 컨택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현황인데요. 보시면은 46% 이게 뭐냐면은 총 이 연구대회 본선이에요. 예선이 아니라 본선.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이 중심이에요. 이것이 오히려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어요. 왜냐,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의 중심은 그 아시겠지만 CT,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하거든요. 근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?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보면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. 바로 그 CT하고 가장 가려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활용 분과의 수업 연구물이 지금 CT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에 시사하는 점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연구대회가 지금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연구대회만 좋겠어요 하고 그 말씀드리는 것이 있거든요. 조사한 곳도 있고. 근데 그것이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에도 참고가 될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게 마지막이죠.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네요. 결론은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아까 빠뜨린 거 말씀드리면은 CT,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것이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교과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앞으로도 뭐 소프트웨어도 활용 교육이 잘 되길 바라고요. 이와 관련해서 연구대에서도 많이 관심을